네, 안덕면 상천리의 이슈 잘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공항 담수다. 공항입니다. 국제공항. 비행기 가요. 비행기 타고 싶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야, 드디어. 국제선. 아, 국제선 맞아요. 국제선이 문을 닫았죠.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슬슬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선 중단. 네. 재개가 나오니까 네네. 제가 밖에서 한참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면세점 관계자가 전화 온 거예요. 네. 형님, 잘 좀 써줍소. 뭐? 국제선 재개 햄수다. 아, 기냐? 그러면 뭐 알아서 잘 써주구라. 이 면세점 관계자가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지금. 아이고, 거기만 기꺼기. 왜냐면 네. 면세점도 국제선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같이 네, 폐업 상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여행사라,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일자리가에 2년 동안에 다른 데로 이직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직하고 싶어도 언제나 이거 될 건가 하단 분 한 좀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예. 호텔은 호텔대로,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면세점은 면세점대로 국제선 중단되거나 주변에 저는 그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여행사 중에서도 국제 노선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데들은 있잖아요. 그중에. 그런 데는 그냥 이직 뭐 그만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폐업할 때들 엄청 많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업을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엄청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국제선이 다시 열린다니까, 국제선끼리 열린다니까 그래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좀 되네요. 사실 그 제주도도 국제선 그 직항 노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죠. 일본도 가고 네. 중국도 가고.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2020년 그때 1월 설 전으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터지자마자 그때 2월 4일인가 그다음 제주도에 하는 이제 무비자 입국 예, 예, 그 제도가 이제 또 사라지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렇죠. 안 왔죠. 중국 노선 끊기고 맞아, 또 끊다 맞아. 3월 1일 홍콩 대만 태국 노선 사라지고 중단되고 이제 3월 9일에는 일본 노선도 그렇죠.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한일 관계가 좀 그래서 그때 전면적으로 국제선이 또 중단된 그렇죠. 사례가 있고 제주 국제공항이 국제 노선을 띄운 게 1968년 국제공항으로 인증되고 나서 그 다음에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51년 만에 중단돼서 이제 다시 재개가 다시. 되니까 굉장히 관계자들이 기쁘죠. 정말 그 역사적인 순간 앞에 우리가 와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1969년에 제주 오사카 직항이 있었는데 코로나와 한일 관계 악화로 운항이 멈췄다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순간. 사실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도 이게 안 되면서 중국인들이 사실은 이 제주도 관광 와서 쓰는 이 돈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소형 호텔, 식당 또 뭐. 호텔도 호텔이지만 예. 제주도가 또 직접적으로 수익이 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하상가 요새 안 가잖아요. 내국인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오면 거기 코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성산일출봉 입장료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1년이면 100억, 15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좀 갖기 시작합니다. 전에 우리가 그 국제공항 제주도 가보면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쪽도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바글바글 해놨어. 항공이라는 게 그 오고 가고 하는 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국 상황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해외 동향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우리 공항은 언제든지 입출국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계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서 예측하기를 세계 관광 기구도 마찬가지고 빨라야 2023년 혹은 24년이 되어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이 이제 좀 시작되거나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예측에 비해서 조금 타임테이블은 좀 빨라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과 안전을 우리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정책적인 이제 준비 사항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운항 재개를 지금 시작하려는 계획 갖고 있지만 아직 이게 문이 활짝 열린 건 아니에요. 활짝 열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로 다니는 데가 중국, 일본 이런 노선들인데 그렇죠. 중국은 아예 여전히 이제 코로나로 묶어둬가지고 저희가 푼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는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아까 장기적으로 입국 규제들을 다 같이 풀어줘야 그렇지, 이제 같이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이런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가 됐다 치더라도 아직은 비행기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정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단계로 발표한 게 있죠. 네.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네. 우리 사람들도 단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거리두기 그렇죠. 단계를 낮추는 것처럼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5월하고 6월 사이에 주 100편씩 이제 증편 그 계획이 되십니다. 국제선은. 네, 네, 네. 2단계는 이제 7월부터 엔데믹 우리가 팬데믹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코로나하고 같이 하는 엔데믹 상황이 이제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엔데믹이 끝나는 시점까지 네.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잡아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단계별로? 예, 주 300편 운항을 하고 연말까지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까지 50% 코로나 닥치기 전의 상황 50%까지 회복. 네. 그리고 나서 엔데믹이 끝나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끝나면은 완전히 푼다. 완전히 푼다. 완전히 이제 회복한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을 잡아도. 좀 느리게 가는 거지만 그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단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당장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왜냐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승객만 보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5월에 운항 계획이 있으면 이제 4월에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5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5월 운항 계획이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항공사도 이제 해외에서 뭐 여행사하고 접촉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뭐 6월에는 또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일단 인바운드가 아니고 아웃바운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제주도가 해외에 11개소의 관광사무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박람회라든가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주를 소개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클린 제주 관광 캠페인 그리고 K컬처를 활용한 MZ세대에 대한 집중 공략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제한이 좀 풀리는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역의 현지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라든가 B2B 관광 설명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전 세계 유치는 물론 제주 관광 공동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해외 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선이 열리면서 제주도는 아직 안 열렸지만 인천공항은 막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거기 막 복잡복잡하대. 비행기 값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아직 현재는 신청한 항공사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풀려간다면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사람 또는 뭐 이런 분들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에 그래도 게 제일 인바운드를 많이 왔던 게 중국하고 일본 한익과계. 그런데 그렇죠. 지금 거기가 이제 코로나 요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덜 보수적인 나라를 우리가 또 컨택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웃바운드는. 예. 어찌되든 제주도에서도 빨리 국제선이 좀 재개가 돼야 되겠고 덜 보수적인 나라로 컨택해가지고 그 수밖에 어싱을 닮은 게 맛이.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뭐 중국은 어차피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어려워요 완전 어려워.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필리핀, 뭐 태국, 뭐 이런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빗장이 좀 풀리고 입국자에 대한 뭐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약간 좀 여행 수요가 좀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기 운항편은 아니더라도 전세기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또 뭐 한동안
한류가 엄청 다시 붐이었잖아요. 당장 이제 오징어 게이머, 이제 BTS 등등 엄청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렇게 그 한류들을 보는 영상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원래 있던 관광객들 아니더라도 새로운 수요들을 좀 많이 창출해가지고 제주에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여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이 여행사만 노력해도 될 건 아니오다. 도에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사무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 네, 아주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운항했던 제주기점 그 국제선 운항들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이게 또 빨리 이제 재개가 돼야 우리 업계가 외국인들 유치하는데 상당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아까 국제 여행사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무실에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쨌든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문 닫고 우리 업체들이 다 문 닫고 있는 시장이고 직원들도 지금 다 그만둔 상태고 사무실 임대할 자금조차 없어서 그 정부에서 마련해 준 그 공유 오피스텔로 간 우리 업체들도 있고 집으로 가정집으로 이제 그 사무 직기들 옮긴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사들은 진짜 어려웠다. 그리고 대부분 망해서 아까 말했지만 제 주변에도 이제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업체도 지금 그 6월 이후에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그 전세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무사증이 재개가 돼야 그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수요가 있어야 여행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여행객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무사증 재개가 꼭 이루어져야 그 우리 업계에서 전세기 사업을 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관광 시장을 위해서는 국제선 운항이 이제 재개와 더불어서 제주 무사증 재개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데 정부에서 지난 3월 21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이제 격리 면제 시행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는 문체부 그리고 국토부 법무부를 방문해서 무사증 재개를 건의드렸고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국제선 회복을 위해서 전세기 유치라든가 직항 노선 지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 여행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사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 제도가 다시 재개된다는 게. 처음에 이렇게 무사증이 우리 제주도에 도입된 게 1998년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겠다. 그런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안 들어와요. 3년 동안 거의 안 들어오다가 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측하고도 얘기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주 국제도시특별법이 발효된 2002년 4월부터 그때부터 좀 정식으로 무사증이 시작이 된 거죠. 무사증이 시행되고 나서 10년 동안 들어온 관광객 수가 60배가 넘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 크루즈도 들어와서 그 왜 그 부두에 보면 네네. 들어와서 내려서 그렇죠. 하루지만 광고하다가 또 나가고 5천 배씩 매일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그 여행사 그 관계자 말처럼 그게 무사증 제도가 다시 시작이 돼야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이 들어와야 전세기도 가능하지. 다시 띄워서 여기 사람들도 나갈 수 있고 또 그 비행기에 또 누군가를 태워서 들어오고 이래야지 제대로 이게 운항이 재개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는. 일단 무사증은 물론 그 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는 최근 2, 3년 동안 제주에 이제 외국인 면세점,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의 수많은 이제 도민의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매출로 인한 우리 관광진흥기금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주 관광이 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사증 문제가 제주도에 좀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이미 무사증에 관련돼 가지고 논쟁들이 되게 치열했었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를 위해 가지고 무사증을 활용해서 입국한 다음에 잠수 타 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뭐 실제 입국한 사람이 불법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범죄를 신고한다. 뭐 이 무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유입하는 데는 분명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무턱대고 너무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한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다만 이 무사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열어 가지고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고부가 가치에 실제로는 제주도의 관광에 도움이 돼야 우선 있는 네. 시설에 대한 이 고용이 굉장히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면세점에 이렇게 관련된 제주도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거기는 진짜 직격탄이거든요. 맞아. 뭐 면세점 자체가 제주도 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은 거기 실제 고용된 사람은 대부분 제주도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선 있는 시설은 고용 창출 의미에서 저 제도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어떤 아무런 제도나 이렇게 장단점 다 있습니다. 나쁜 점은 이렇게 우리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거의 한 20년 가까이 무사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좋지 않은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거를 다 저 짜고 나서 우리 무사증 제도를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사증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출입국을 좀 더 강화하는 출입국 심사. 그렇지, 그렇지. 어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타이 패스 뭐 이런 걸 이제 서류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지내는 어떤 그 뭐 숙소에 대한 주소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만 출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출입국에 대한 좀 그 제도를 좀 강화해서. 아까 그 무사증 제도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고 무사증 제도는 저도 이거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외국 관광객의 유입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시절로 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맞아.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국인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이제 많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지원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직전에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이 좀 비교적 균형 있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보다는 주로 이제 단체에 좀 치중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우리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대중교통 편이 외국인 개별 관광객 다니기에 많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 외국인 개별 관광객 타겟을 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오랜만에 또 국제선이 다시 열려서 기대와 또 나갈 수 있구나는 또 하지만 이게 또 열리면서 제주를 찾았던 수요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 빈자리는 또 누가 채워야 하나?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가보나 이게 또 문제인 게 예. 이게 특히 결론적으로 내국인들도 제주도로 많이 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불편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단체 관광이 아니고 뭐 개별 관광으로 왔을 땐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진짜 어려워했던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런데 최근에 또 렌트카 값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제주도 왔을 때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참에 숫자로 읽는 관광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 천만 명 넘고 뭐 1,500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와이는 천만 명 되나만 하고 괌은 그보다 훨씬 밑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제 질적인 관광,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들어와도 열 사람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꿔서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산업으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질적인 변화들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단체 관광객 방식의 과정들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축소됐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복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부가가치를 잘 제주에서 소비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퀄리티 높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제주를 진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문들이 다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전보다 더 많은 고민과 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하겠죠. 어렵고 힘든 시기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단단하게 이겨낼 거라 믿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홍대 이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